안녕하세요. 신재섭 셰프입니다. K레시피 가이드 드디어 10번째 시간입니다. 와, 시간 빠릅니다. 어느덧 중국 코스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야, 여러분 잘 와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중국 코스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K레시피는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의 K레시피는 바로 된장찌개입니다. 한국의 밥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음식인데요. 된장찌개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스튜 또는 스터기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엔 뼈나 고기를 넣고 끓이는 국물이 많은 반면에 한국에는 장 종류가 많아서 이 장으로 끓일 수 있는 고추장찌개, 된장찌개 등이 있습니다. 이 된장찌개도 방송에서 꽤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 남자친구에서도 배우 박보검 씨와 송혜교 씨가 된장찌개를 먹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예능 스페인 하숙에서도 배우 차승원 씨가 직접 된장찌개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판매를 하기도 했었죠. 이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된장은요, 콩으로 만든 식재료인데요. 메주로 만들어서 만든 걸 된장이라고 합니다. 네모난 모양의 발효 음식인 메주는요, 삼국시대 때부터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메주를 쑤어 된장을 담갔다고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가 그립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식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한번 끓여 놓으면 정말 여러 번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정을 담은 된장찌개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함께 알아볼까요? 자, 된장찌개 재료를 준비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 된장찌개는요, 재료만 정해 놓으면 만드는 거 정말 금방이에요. 사실 재료 준비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소고기를 넣을 건데요. 소고기를 점여 썰어 줄 거예요. 이 점인다는 거는요, 잘게 썬다라는 의미이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고기를요, 좀 이렇게 막이나 질긴 부분을 제거를 좀 할 거고요. 두께에 따라서 썰는 방법도 좀 다른데 오늘은 고기가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자르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해서 점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점여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는 채소들이 좀 뭔가 이 된장찌개 하면 빠지지 않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두부랑 감자 그리고 버섯을 넣을 겁니다. 깍둑썰기라는 거를 보통 한식에서는 많이 사용을 해요. 일단 두부 먼저 깍둑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1cm에서 1.5cm 정도로 썰어주면 될 것 같은데 한 요 두께 정도로 썰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한식에서 깍둑썰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사위 모양. 주사위 모양을 깍둑썰기라고 합니다. 표고버섯도. 양파. 양파도 같은 크기로. 감자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썰고요. 두 번 썰고 이렇게 해서 모양이 깍둑썰기 모양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좀 큼직큼직하게 사실 이게 된장찌개는 된장으로만 맛을 낸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뭐 감자나무, 피망버섯, 뭐 김치, 뭐 양파 등을 넣고 끓이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채소만으로 양념에 그 된장찌개 맛을 더 높여서 맛의 깊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된장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은 이 발효를 해서 만든 만큼 단백질 함유량이 매우 뛰어납니다. 쌀, 보리 등의 곡식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콩으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는 편인데요.
비타민, 단백질 등의 여러 영양소를 한 숟가락에 섭취할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이죠. 그런 좋은 된장을 가지고 찌개를 바로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냄비에 물을 2컵 반 정도 넣어주세요. 자, 500ml 정도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된장을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된장이 잘 덩어리지지 않고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에 받쳐서 해주시면 더 좋아요. 2큰술 정도를 체에 받쳐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소고기를 같이 넣고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끓이다 보면은 거품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거품을 걷어낸다고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된장이나 소고기에 붙어있던 단백질이 이렇게 응고가 돼서 떠오르니까요, 사실 꼭 걷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음식을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옆에 있는 거품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찌개를 끓일 수 있죠. 자, 이렇게 그 이제 된장 국물이 끓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는 감자와 양파를 넣고 약한 불에서 한 15분 정도 끓여줄 거예요. 감자 먼저, 그리고 감자가 좀 익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감자 먼저 넣겠습니다. 감자, 그리고 양파. 양파 많이 들어가죠? 자, 이제 약한 불로 한 15분 정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감자가 한 60% 정도 익었을 때 다음 재료를 좀 넣도록 할게요. 자, 표고버섯, 그리고 풋고추, 그 여기에 약간의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다진 파를 넣어주시면요, 풍미와 색깔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자, 먼저 다진 마늘, 그리고 다진 파. 그리고 고춧가루 같이 넣고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자가 충분히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는 두부를 넣을 거예요. 사실 이 두부는 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아시안 마켓에 충분히 있으니까요. 아시안 마켓 가시면은 두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고추는 약간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조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뭐 페퍼론치노나 베트남 고추를 아주 약간만 넣어서 매콤한 맛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부를 넣고요. 자, 이젠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끓어오르면 바로 완성 그릇에 담아주도록 할게요. 자,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인 밥상에서 빠지면 안 되는 된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된장찌개는 또 뭐니뭐니해도 밥하고 함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흰밥을 숨겨놨어요. 밥에다 여기를 말아놨습니다, 이미. 하, 이거 정말 제가 이렇게 먹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밥에다가 좀 비벼놨어요. 와, 한국에서는 계절별로 된장찌개에 다른 재료를 좀 넣어서 끓이는 편인데요. 이 봄에는 한국의 나물인 냉이나 달래, 겨울에는 시래기를 넣고요. 주재료에 따라서 소고기 된장찌개, 해물 된장찌개, 두부 된장찌개, 우렁 된장찌개, 다양한 된장찌개가 가능하죠. 아,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아, 다 뭘 상상만 해도 다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된장찌개를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어렵지 않았죠?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한다면 한식을 더 쉽고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코스까지 모두 마무리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고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과연 어떤 요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